오늘은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당뇨병을 퇴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당뇨병의 날입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섭고 완치가 어려워 꾸준한 관리가 필수인데요. 이런 관리를 돕는 혈압당뇨등록교육센터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사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사천에 사는 72살 이주실 씨가 집에서 당뇨병 자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수치임을 확인하고 진단 수첩에 적어 넣습니다. 과거 육식과 술을 좋아해 혈압과 당뇨 수치가 높았던 이 씨는 요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잡곡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짜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매일 2시간 이상 운동도 합니다. 혈압약까지 끊을 정도로 회복한 것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덕분으로 이젠 그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보건소 고당 등록 센터 제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사천시 보건소가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7주년 성과 보고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국 21개 가운데 하나, 경남에선 유일한 이 센터에 등록하면 혈당 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주고 신장 합병증 검사에 만 원을 지원하며 약이 떨어지기 전에 전화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고당센터에 등록을 하면 1만 원짜리 이런 쿠폰을 받아 의원에서 안저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병의원을 찾는 2만 천여 명 가운데 56%를 등록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진료비 혜택이 덜한 65세 이하 환자들의 등록률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본인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를 노출하시는 거를 꺼려하시는 30세에서 64세 등록자 목표율을 한 10% 정도로 높이려고.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많아지면 지자체의 간접 비용도 늘어나는 만큼 다른 시군도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센터 운영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